다음엔 돼지 등심으로 손님상에 빠질 수 없는 반찬이죠. 요리죠, 사실. 잡채를 해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옛날에는 이제 결혼하고 네. 큰 잔치 할 때는 네, 네. 이 잡채가 빠지면 안 돼. 근데 저는 잡채는 제가 한다고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잡채 손이 많이 가잖아요. 손 많이 가도 오늘은 손 씻게 얼른 막 얼른 뚱땅 해보는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내만 따라오세요. 오늘 명인의 레시피 잡채의 비법은 얼른 뚱땅인가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얼른 뚱땅 잡채. 알겠습니다. 그것도 맛은 있어요. 네. 그러면 시작해 주시죠, 선생님. 일단은 우리가 잡채를 하려면 고기가 있어야 돼. 이게 필히 또 고기가 없으면 맞아요. 요새는 또 이 고기 나는 싫다 이러면 어묵 쓰면 돼요. 어묵. 네. 네. 세 숟갈 넣어볼게요. 오, 그러면 기름도 꽤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네요. 기름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다 이거는. 근데 이미 이렇게 좀 잡채하기에 적합하게 썰어 오신 건가요? 돼지고기를? 어제는 뭐 내가 썰이고 싶어도 못 썰인다. 다 썰어서 파니까. 전국점에서 썰이가 파니까. 전국점에 가서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잡채를 잡채 할 거 주세요. 잡채 할 거 주세요. 이렇게. 자, 볶아 주세요. 네. 자, 여기다가 볶으면 끓기 전에 요걸 아버지 숟갈로 요것도 좀 짭짤해야 돼요. 한 세 숟갈만 넣어봅시다. 이렇게 기름에다가 간장을 넣고 바로 볶는 거는 저는 처음이죠. 네. 자, 요거 설탕. 네. 바로 그냥 간을 하시는 거예요. 네, 바로 간 다 뿌려요. 여기 설탕. 네. 아버지 숟갈로 두 개. 네. 후추. 자, 요 상태로. 네. 네, 싶습니다. 요 딱딱한 당면을 넣을게요. 네. 막 오랫동안 이거 버글버글 이렇게 삶으면 당면을 묻히놔도 보면 이 퍼지가 뚱뚱 부릅니다. 약간 꼬들면으로. 꼬들면으로. 우리가 라면 끼리면 덜 익었다. 네. 꼬들꼬들꼬들하게. 네. 그래 하세요. 네. 저도 사실 이렇게 퍼진 면보다는 꼬들면을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꼬들한 거 아닐까요, 선생님? 그래도 요게 이거 묻혀 놓으면 아우 선생님 이랬구나 이러실 거예요. 자, 요다가 묻힙니다. 저 요 물이 있죠? 네. 조금 있으면 이 물이 하나도 없어져요. 아, 당면이 다 흡수해서? 당면이 다 흡수해요, 이게. 자, 이래 해 놓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와, 이게 무슨 방법일까? 좋아하냐? 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자, 가지를 삶아볼게요. 우와, 아까랑 완전 다른 면 아니에요? 이래 다 됐어요. 숨이 죽어갖고 요다가 이제 더 조금 한 10분 더 있으면 이게 한 개도 물도 다 빨아먹고 한 개도 없어요. 자, 지금도 때, 물이 없어요. 바닥에 자. 이거 왜 넣으시는 거죠, 선생님? 냉동실에 넣으려고. 이대로 보관을 보관을 하는 했다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그때그때 빼서 먹고 싶을 때 볶아서 먹는다. 그러면 요거 요대로 냉동실에 딱 넣어놓으세요. 그러면 내일 손님이 온다. 그러면 이거 요대로 꺼내갖고 얼어도 괜찮아요. 요대로 꺼내가 다시마 조금 부가 얹으면 됩니다. 요거는 뭔가 하면 요거는 다시마하고 새우하고 만든 육수 내놨어요. 네, 육수. 네. 자, 물기가 좀 있죠? 네. 많이. 이라 요 이제 표고버섯. 요걸 넣어 한번 볶아주세요. 소리가 좋아요. 자. 빗소리 같아요, 빗소리. 빗소리 떨어지네. 비가 내리고. 낮이 흐르면 난 잡채를 생각해. 아유. 노래도 좋다. 아, 비 오는 것 같죠,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다. 자.
이제 잡채가 부드러워지고 있죠. 네네. 맞죠? 자, 이제부터 급 뭔가 시간 싸움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더 막 잡채 면이 끓기 전에. 자, 설탕도 반 숟갈 넣고. 네. 마지막으로 고추. 고추. 참기름. 참기름. 네. 자, 윤기가 자르르르 흐르죠? 와, 그러니까요. 이제 물도 한 개도 없죠? 그러니까요. 아까 뻐등 했죠? 네. 전 진짜 좀 걱정했거든요. 이거 이게 이렇게 요리가 되는 건가 싶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뭔가 딱 알맞게 면이 익었네요. 헬로비전.